네, 이번에는 박순혁의 2차 전지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박순혁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도 2차 전지 이슈 준비를 해 주셨는데요. 어떤 이슈 알아볼까요? 예, 오늘의 주제는 현대 기아차는 전기차 플랜을 시급히 다시 짜야 한다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아, 네. 예. 요 얘기를 이제 왜 드리냐면 최근에 이제 나온 게 그 기아 EV9을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 지금 할인해서 이제 팔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할인해 주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기사 한번 보시면 2천만 원 넘게 할인, 이 값이면 살만한데 재고 EV9 팔린다. 해서 이제 요거는 그 현대차 그룹 산하의 이제 그 환경 미디어 그룹에서 나온 기사고요. 그러니까 이제 할인하는 거를 통해서 많이들 이제 사가시라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의 기사입니다. 아, 약간 네. 이제 홍보성인데 하여튼 조차가 이제 EV9이고요. 지금 재고 차량을 대상으로 지금 할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에서 되게 이제 그 매수세가 좀 몰리고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사신 분들 각종 할인들을 다 그 적용을 했을 때 이제 정가에 2천만 원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이제 살 수 있는 이제 이런 형태고요. 근데 요 밑에 보시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한국에서는 이게 이제 차가 그 EV9이 좀 잘 안 팔리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좀 이제 괜찮다는 거거든요. 괜찮게 좀 팔리고 네. 있다는 거거든요. EV9이 뭐 9천만 원 가까이 되네요? 예, 예. 네. 거의 한 1억 가까이 되는데 이제 할인해서 뭐 8천, 9천 뭐 이렇게 하는데 할인해서 이제 6천만 원대 지금 이제 살 수 있다는 이런 얘기고요. 이게 결국은 이제 차가 좀 처음에 그 책정, 가격 책정 자체에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9월까지 국내에서 4,100대 정도 팔았고 지난달에는 이제 전월 대비 반토막 이상 감소한 이제 375대밖에 못 팔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좀 할인이 들어간 이제 이런 형태인데 이게 결국은 이제 현대 기아차에서 만든 좀 자승자박 같은 거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시면 현대차의 이제 자승자박이 결국은 이제 구매 고객과 자기 얼굴에 이제 침뱉은 격이 된 건데 최근에 현대차 그룹하고 환경 미디어 그룹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각종 이제 연결된 언론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말을 만들어냈던 게 어떤 걸 만들었냐면은 전기차는 싼 게 대세다 해서 이제 뭐 반값 전기차 얘기 많이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현대차가 올해부터 CATL의 LFP 배터리를 이제 도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국내 여론을 좀 무마하기 위해 갖고 이제 싼 게 대세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렴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중국산 LFP 도입이 불가피했다는 형태로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소비자들의 좀 반응이 안 좋아서 전기차가 좀 잘 안 팔리니까 현대차가 전기차를 못 판 거에 대한 이제 좀 뭐랄까, 그 자기 방어적인 이제 성격의 얘기로 전기차 시대는 지금 환불이 갔고, 그, 하이브리드가 대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하이브리드를 요새는 좀 HEV라고 쓰더라고요. 네. 저것도 좀 저는 뒤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HEV는 아니고 하이브리드는 이제 HYBRID로 써야 맞고요. 일단 네. 한번 보시면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요거는 이제 그 기아 EV9 파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반대편에 있는 좀 기사입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예. 기아 EV9이 지금 최대 2천만 원을 지금 할인하는데 이거 관련해서 기준 차주들이 온라인 항의 서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자동차는 사실은 뭐랄까 이런 이제 사치품적인 성격이 되게 강하잖아요. 자기를 좀 과시하기 위한 그런 성격인데, 처음에 8천, 9천, 이제 풀옵션 하면 거의 1억 가까이 되니까 1억 가까이 되는 차를 샀을 때 이거는 이제 뭐랄까 나의 부의 과시 그다음에 네. 예, 좀 이제 있어 보이려고 뭐 이제 이런 느낌으로 사실 산 건데 그게 불과 몇 달 만에 2천만 원을 할인이 들어가니 내가 처음에 명품이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몇 달 만에 이게 뭐랄까 좀 싸구려가 된 느낌이잖아요. 화가 나죠. 예,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국내 소비자들이 뭐 기존에 샀던 차주들이 이제 온라인에서 지금 그 항의 서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원래 이게 이제 공개가 됐을 때 연간 국내 판매 목표량이 약 1만 6천 대를 이제 목표로 해서 잡았는데
처음에는 이게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영업일 8일 만에 사전 계약 1만 대를 이제 달성을 해서 1만 6천 대 파는데 올 연말까지 크게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그 이후에 판매 추이를 보면은 이제 6월 달에 첫 판매량이 1,334대, 7월 달에 1,252대, 8월 달에 400대 정도 팔았다가 9월 달에 이제 1,183대로 이때는 그 임직원 대상으로 할인 들어갔던 이제 그때고요. 잠깐 반짝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10월 11월 달에는 이제 375대로 계속해서 줄어드니까 이게 6월부터 11월까지 대략 총 판매 대수가 처음 계획했었던 16,000대의 한 절반도 안 되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재고가 쌓여서 그거를 네. 이제 처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요거를 이제 요거는 사실 좀 마케팅 전략상에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거다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안 예쁜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요. 예. 그런 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같이 있는 겁니다. 예, 다음 한번 예, 보시면 안 예쁘고 비싼데 안 팔리죠. 예, 그러니까요. 네. 다음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사실은 기아 EV9은 기아 전기차 중에서는 플래그십입니다. 플래그십 네.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 플래그십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거 잠깐 정리해드리면 플래그십이라는 거는 이제 군대용어입니다. 원래는 함대에서 맨 선두에서 전투를 지휘하는 기함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쟁에서 보면은 이제 선봉대장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선봉대장의 제싸움 잘하고 용맹하고 날래고 이런 이제 장수를 선봉에 세우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제 그 앞선에 가장 그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멋지고 폼나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 세워서 그게 이제 브랜드 전반에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플래그십이거든요. 시장에서는 카메라, 자동차 등 다양한 제품의 최상위 최고급 기종을 플래그십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아 전기차 중에서 최고급 기종으로 EV9이라는 것을 출시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두세 달 만에 지금 가격을 확 떨어뜨려 버리니까 예. 이 플래그십의 이 자존심, 자부심 이런 것들이 지금 전략이 살았죠. 완전히 망가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플래그십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플래그십 스토어라는 얘기를 많이 좀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이제 좀 확장되는 개념입니다. 그 기업에서 어떤 제품군의 이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서 이제 되게 으리으리하게 이제 럭셔리하게 만들어서 이제 전시장을 만들어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야, 이 브랜드는 되게 값어치가 있는 브랜드구나 해서 느껴서 이제 비싼 가격을 지불할 수 있게끔 하는 이게 이제 플래그십 스토어인데,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 대표적인 플래그십 스토어의 성공 사례가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 휴대폰이 지금 아이폰이 삼성의 그 갤럭시 폰에 비해서 가격이 월등하게 비쌈에도 불구하고 지금 젊은 층은 다 애플만 쓰고 뭐 중고등학생, 대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갤럭시 폰은 숨어서 쓴다는 거잖아요. 네. 예,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게 가능한 게 저런 이제 애플의 고급화 전략. 저게 어디냐 하면 저 지금 보시면 저게 되게 으리으리하잖아요. 네. 저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이제 그 애플의 플래그십 스토어인데 저런 형태로 되게 이 완전 그 고급 번화가에 으리으리하게 크게 짓습니다, 저거를. 그러게요. 예, 네. 저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거는 다 엄청나게 적자를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렇게 적자를 보면서 해도 저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보고 야, 애플은 역시 멋있구나. 애플은 역시 뭐 럭셔리하군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을 주는 브랜드 가치의 제고를 위해서 하는 이제 그런 게 바로 플래그십 스토어고요. 요 비슷한 사례가 이제 테슬라가 지금 한국에서 고급 전기차로 지금 인식되고 있는 게 사실은 바로 저 하남 스타필드에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네. 예, 저게 이제 쇼핑몰 안에 자동차 전시장이 들어간 최초 사례고요. 하남 스타필드 자체가 이제 그 되게 럭셔리하게 지어진 이제 쇼핑몰이잖아요. 그래서 네. 가서 사람들이 보니까 아우 테슬라 저거 멋지네. 야, 저거 나도 갖고 싶다. 이런 느낌을 이제 우리 대한민국 소비자들한테 준 거고 그래서 지금도 많은 대한민국 이제 그 소비자들이 전기차 하면은 좀 테슬라를 연상하게 하는 그 역할을 사실은 저 하남 스타필드의 플래그십 스토어가 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플래그십으로 내놓은 모델이 안 팔릴 경우에는 차라리 불을 지르든지 폐차 처분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를 덤핑 판매하면 네. 이런 형태 이게 이제 지금 블로그에서 제가 따온 건데 지금 저분 블로그에서 따왔는데. 기아 EV9 재고차 할인에 관해서 기아 너희는 실수한 거야 해서 이제 쭉 그 관련된 얘기들이 쭉 이제 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되게 자부심을 갖고 처음에 샀던 사람들한테 큰 실망감을 사실 안긴 거고, 불과 몇 달 전에 이제 9천만 원 1억 주고 산 사람의 얼굴에 사실은 이제 침을 뱉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서 이 지금 앞으로 기아는 영영 이제 전기차는 고가 모델을 팔기는 좀 어렵게 되지 않겠냐 하는 이제 그런 문제 제기고요. 네. 예, 다음 장 한번 넘겨 주시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와 있는 게 이 기아 EV9이 이게 이제 이런 형태로 플래그십 모델이 실패를 하다 보니 지금 사실은 원래 그 내년에 이제 현대차에서 아이오닉 7이라는 차를 역시 또 플래그십 모델로 지금 내놓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아이오닉 7이 팔리는 거에 대해서도 지금 심각한 문제가 앞으로 될 거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돈 많으셔서 이제 쓸 데가 없는 거 아니면 전기차 비싼 거 구입하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이 결국은 이제 이 한국 시장에서 테슬라나 이런 것들만 이제 전기차에서는 고급 럭셔리한 이런 느낌이 나게 이제 팔리는 거고 현대 기아차는 앞으로 힘들어질 거다. 이게 이제 다 싼 LFP 전기차가 대세라는 이제 현대차에서 만들어낸 이 레토릭 때문에 스스로 이제 무덤을 판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시면. 그래서 최근에 계속해서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내년에 보급형 전기차 몰려온다 해서 기아 EV3, EV4, EV5 다 동일하게 저거는 다 저렴한 뭐 대략 이제 한 4천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선에서 이제 팔리게 될 그런 이제 저렴한 차들을 저렇게 계속해서 광고를 하고 이게 대세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네. EV9은 산 사람은 바보 아닙니까? 비싼 전기차 사면 바보라고 사실 자해하는 격입니다. 저거는 저런 형태로 자꾸 얘기하는 거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이 아이오닉 7이 바로 저 모델입니다. 저게 이제 EV9하고 이제 거의 같은 급의 모델이고 저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아차의 플래그십이 EV9이라고 하면 현대차의 플래그십은 이제 아이오닉 7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부분이 EV9하고 비슷하네요. 비슷합니다. 예, 네. 예. 아마 같은 차체를 갖고 만들었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저거를 지금 내놓을 예정인데 그 이르면 24년 상반기 중에서 아이오닉 7을 출시할 예정이고 아이오닉 7 생산을 위해서 현대차 아산 공장은 2024년 2월까지 설비 공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 출시될 예정인데 EV9이 그렇게 자기들이 스스로 이제 자기 얼굴에 침을 뱉어갖고 지금 이제 파멸적인 결과가 나타났는데 저 아이오닉 7이 과연 팔리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큰 이제 이 마케팅 상에 이제 브랜드 이제 이미지 상에서 심각한 타격을 스스로 지금 이제 자기들이 제공한 이런 형태가 된 거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현대하고 기아차는 럭셔리 EV 시장에서는 영영 퇴출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싼 차만 전기차는 현대 기아차는 이제 저렴하고 싼 대중적인 전기차만 파는 그런 이 그 뭐랄까 이제 브랜드로 이미지가 고착화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일을 사실은 EV9 관련된 가격 할인이라든지 올해 그 계속 이제 얘기했었던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제 된 그런 형태고요. 다음 네.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테슬라가 이제 처음에 내놓은 차가 바로 저 로드스타라는 저 스포츠카입니다. 2008년, 2012년까지 딱 2,500대만 생산해서 판매했고요. 그래서 이게 출시 당시 가격이 11만 2천 달러, 대략 한 1억 5천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저거를 사실 팔 때 대당 1억씩 손해를 보고 팔았다는 겁니다. 네. 예. 저게 이제 한 대당 1억씩 손해봤으니까 2,500대 팔았으면 2,500억 손해본 거 아닙니까? 근데 처음에 저렇게 손해보면서 팔아도 저렇게 멋있는 차를 처음에 시작해서 테슬라 하면 아, 멋진 차. 이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2,500억의 손해를 감수하고 저렇게 판 거거든요. 다음 한번 넘기시면. GM의 그 얼티엄 플랫폼에서 나오는 전기차도 처음 시작은 저 허머 EV로 시작한 겁니다. 저 차도 가격이 1억 5천이고요. 1천 마력의 전기 픽업 트럭이거든요. 되게 멋있습니다, 네. 차가. 그러니까 저 차도 많이 만든 건 아니에요. 저걸로 돈 남기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플래그십은 원래 그런 겁니다. 돈을 남기려고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멋진 차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EV9도 사실 그런 맥락인데 지금 그게 재고가 많다고 해서 가격을 할인해서 파니 이거는 플래그십의 이제 기존 그 목적 자체를 이제 상실하는 이제 그런 거죠. 다음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제 지 허머를 내놓고 난 다음에
이후 이거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다양한 이제 많이 팔 수 있는 이제 볼륨 전기차를 이렇게 쭉 내놓게 되면 이 허머 EV에 있는 저거는 손해를 보더라도 저기서 이미지 제고된 것 때문에 그 뒤에 차는 싼 가격에 사람들이 이제 사게 되는 이런 형태가 사실 되는 거거든요. 네. 다음 보시면 전기차 대신에 지금 이제 그래서 전기차가 판매가 현대 기아차가 되게 부진하다 보니 지금 하는 얘기가 이제 전기차는 요새 안 팔린다. 하이브리드가 대세다 하는 얘기를 지금 환경 쪽에서 환경 미디어 그룹 쪽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기사도 마찬가지로 환경 미디어 그룹에서 나온 기사인데 요즘 누가 전기차 사요? 금이 한냐? 하이브리드 해서 이런 형태의 기사가 네. 최근에 되게 많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기 하이브리드라고 하고 여기 갈로해서 PHEV라고 적어놨는데 저거는 좀 기자분이 좀 무식한 겁니다. PHEV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고요. 하이브리드는 HYBRID. 그다음에 이제 도요타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하이브리드를 전기차한테 살짝 끼워서 팔기 위해 갖고 이제 HEV라는 이제 급조되는 단어를 쓰고 있긴 한데 일단 뭐 HEV까지는 괜찮은데 하이브리드라고 써놓고 갈로에서 PHEV라고 쓰면 정말 무식한 겁니다. 네.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얘기가 여기도 쭉 나오지만 전기차가 오래돼서 안 팔리고 하이브리드는 잘 팔려서 출고 대기가 1년이 이제 넘을 정도로 인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도요타가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형태의 얘기까지 지금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다음 이제 그래프 한번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실제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파란색 짙은 파란색이 하이브리드고 녹색이 전기차입니다. 22년만 해도 전기차도 잘 팔렸고 전기차가 하이브리드보다 오히려 더 잘 팔렸어요. 판매량이 많이 증가 속도가 22년 더 빨랐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갖고 이제 지금 자꾸 하이브리드 쪽에 초점을 맞춰서 마케팅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그 얘기를 쭉 듣다 보면 이게 차량 같은 경우는 나도 중요하지만 이제 주위 사람들의 이목 같은 것도 중요한데 전기차 사는 사람들은 바보고 하이브리드 차가 대세라고 하면은 당연히 사람 심리가 전기차는 좀 사기는 좀 그렇고 하이브리드 사야 될까 이런 생각 들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이제 23년 지표에 그대로 나타나는 게 하이브리드는 올해 크게 성장했고 전기차는 지금 보시듯이 줄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고 네.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이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이제 도요타가 이제 하이브리드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냐를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가을에 이제 이게 미국에서 그 자동차 전시회를 했는데 그 전시할 때 도요타 그 전시장 앞에 환경 단체들이 지금 저렇게 단체로 가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요타가 지금 계속해서 하이브리드 이런 걸 고집하고 하이브리드가 마치 이제 그 친환경 차인 것처럼 지금 마케팅을 하는데 그거는 사람들을 속이는 거다. 네. 도요타는 빨리 하이브리드를 포기하고 전기차에 이제 좀 뭐랄까 그 비전 전기차 쪽에 좀 이제 초점을 맞춰서 차를 만들어라 하는 그런 얘기가 지금 도요타한테 계속해서 환경 단체들이 지금 시위도 하고 하면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도요타의 그 도요타 아키오라는 도요타의 이제 그 손자가 원래 이제 그 CEO로 있다가 그 CEO가 쿠데타가 일어나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고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 그만하고 도요타도 전기차 쪽에 최근에 그때 말씀드렸던 11조 원의 미국 시장에 이제 투자를 하기로 한 게 바로 이런 것들하고 다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는 분명하게 퇴출 대상입니다. 그다음에 친환경이 분명히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하이브리드 대세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항 원장은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2035년에는 하이브리드 차의 판매 자체를 금지한다. 하이브리드는 상승세를 타다가 다시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2035년에 못 팔기 때문에 대략 2030년 정도만 돼도 하이브리드가 팔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5년밖에 못 운행을 하니까. 네. 그래서 몇 년 팔지도 못할 하이브리드 판매량을 늘리려고 지금 EV9 같은 플래그십 전기차를 망치는 게 과연 옳은 전략인가 하는 부분을 현대 기아차한테 제가 물어보지 않을 수 없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장 보시면 이게 이제 어제 나온 이제 속보, 이제 이데일리에서 속보 나온 건데 COP28이라고 저게 그 UN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라는 데입니다. 네. 저기서 화석 연료로부터의 전환,
공동선언이 채택됐다는 얘기고요. 저게 이제 결국은 큰 틀에서 이제 내연기관을 퇴출하고 석유를 퇴출하고 뭐 이런 형태가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금 하이브리드는 꿈을 깨야 됩니다. 지금 다시 전기차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현대 기아차 전기차 전략을 시급하게 다시 짜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